이 트래비스캇하고 관련된 것 중에 이 캡터스 중간에 닷, 이 레터링을 사용하는 곳이 딱한곳 있거든요, 지금.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은 캡터스 코퍼레이션 에어맥스 1 제품 볼 건데, 뭐 브라운 컬러하고 이거하고 두 가지 컬러 나왔잖아요. 브라운 컬러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상품을 못 받아봐서 도착하는 대로 실착만 따로 올릴게요. 뭐 리뷰는 따로 안 하고. 같은 제품이니까 리뷰는 오늘 영상 보시면 될 겁니다. 먼저 이거 좀 궁금했던 게 캡터스 코퍼레이션이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트래비스캇이라는 이름으로 발매를 했었는데, 이 제품하고 같은 날 발매됐던 트레이너하고 뭐 의류 모두 캡터스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발매가 됐는데, 뭐 작년 사고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그 콜라보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도 전혀 안된 상황이니까 이 캡터스 코퍼레이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나이키 측이나 트래비스캇 측이나. 근데 그 트래비스캇과 관련해서 이 캡터스 코퍼레이션처럼 이 캡터스 중간에 다시 들어간 레터링을 쓰는 곳이 딱한 군데가 더 있거든요. 거기가 캡터스 디자인 센터라고 해서 파슨스 디자인 스쿨하고 같이 그 젊은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해서 트래비스캇이 만든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캡터스 중간에 다시 들어간 레터링을 사용을 하고, 거기에 이 지금 보시는 이 캡터스의 그 로고도 같이 사용을 합니다. 앞으로 제품 나가는 거 보면은 정확히 알수 있을 텐데, 뭐 조던 브랜드하고의 콜라보는 분명 트래비스캇이 계속 작업을 할 겁니다. 트래비스캇의 이름으로 나올 거고, 그거는 캡터스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 어쩌면은 스캇이 많이 관여하지 않은 제품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스캇의 이름을 활용해서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서브레이블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보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제 뇌피셜이고, 좀 맞춰보다 보니까 유일하게 맞는 게 이제 디자인 센터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뭐 나이키나 트래비스캇 쪽에서 오피셜로 얘기를 해주면 가장 좋죠. 캡터스 코퍼레이션이 어떤 레이블이다,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다 얘기를 해주면 가장 좋은데, 현재로서는 뭐 그게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상품을 좀볼 건데, 이름은 에어맥스 1인데 에어맥스 1의 디자인만 있는 게 아니고요, 1998년에 나왔던 포켓나이프라는 ACG 모델의 디자인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이브리드 제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발을 봤을 때 등산 느낌이 많이 난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ACG 제품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등산화의 느낌이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에어맥스 1 제품을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구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각적으로 일단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이 ACG 모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에어맥스 1을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안쪽 디자인은 에어맥스 1이고요. 그리고 이솔 역시 에어맥스 1이고, 지금 이끈 부분 이쪽하고 그리고 이 바깥쪽 디자인은 포켓나이프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끈 역시도 포켓나이프의 디자인인데, 기존에 이제 에어맥스 1 같은 경우는 이제 끈구멍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끈구멍이 없는 제품입니다. 길리 레이스라고 그러는데, 이 길리 제품들 같은 경우에 이게 발등을 꽉 조일 수가 있어서 일반적인 끈구멍 있는 제품들보다는 착함이 좀 좋은 편입니다. 고리 같은 장식 있는 제품들도 있는데, 그냥 쉽게 이제 끈구멍 없는 것들을 그냥 통칭해서 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미드솔 같은 경우에 기존의 에어맥스 1에 들어가는 에어가 들어가 있긴 한데, 이 페인팅으로 좀 막아놨습니다.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없는 것처럼 막아놨는데, ACG 제품의 디자인이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의 제품들처럼 이 에어가 그대로 노출이 되면은 내구성이 굉장히 약해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려놓은 겁니다. 그냥 시각적으로 좀 튼튼해 보이게 가려놓은 거지 뭐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좀 튼튼해 보이기 위한 이 미드솔의 디자인하고는 반대로 이 수우시에는 또 비즈가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는 비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한쪽이 좀 끊어지면 전체적으로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드솔은 좀 튼튼해 보이게 하고, 이거는 또 그렇지 않은 디자인을 사용을 했다. 근데 입체감은 있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수우시 안쪽으로 빼곡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수우시가 좀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혀 부분에는 캡터스 코퍼레이션에서 로고가 있고요. 이 뒤쪽을 보시면은 플래그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솔에는 캡터스 코퍼레이션의 로고가 들어간 새로운 창을 사용을 했습니다.
braving through the drought and cold. It all happens with the reason. Cause one day your buds turn to blossoms and they all say, wow, look at her now. Can't even walk outside without the sweetness of her scent around. Can't stop her now. Planted her roots deep in the ground. Like magnolias in the spring, I open up my petals to the sky. Soaking in the watercolors I bloom. And even if it takes some time, well, flowers never rush to grow divine. Patiently in watercolors they bloom, bloom. Every other garden you come across along the way will look a little different. Remember that every flower grows in her own way. And just because a snowdrop blossoms in the winter, it doesn't mean an orchid won't rise from the ground. And then everybody will say, wow, look at her now. Can't even walk outside without the sweetness of her scent around. Can't stop her now. Planted her roots deep in the ground. Like magnolias in the spring, I